자, 오늘날에 예. 해운녀는 경자년의 달이 월간의 섣달이고 이 김씨 가정에 이 가정 명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정성 바라실 때 어떻게 해서 부정임정이 없는가 부인 끝으로 들어오는 부정들이 지금부터 있다면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에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오늘 영정 부인 합의 수위 받아서 지금부터 부정이 들어와 있다면 마음구들 전부 다 거들어 가볼게요. 우리 김씨 부인아, 예. 김씨 가정에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까 부정영장만으로 제일 먼저 앞에 서는구나. 우리 이 가정에 부정이 어딨나 들어보니 그 신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판단해 보려고 인간인 너희가 판단해 보려 했던 그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신이 와도 귀신이다 물리고 귀신이 오면 신이라고 받아주고 안 그랬나? 본인은 알지도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부정이 들어서고 오늘 우리 김씨 부인 권씨 가정 제일 먼저 들어섰을 때 나왔을 때 상문이 일어났지? 어? 누가 적었노? 아버지. 상문을 제일 먼저 이 상문 부정이 낀 상태로 나와버렸고 그 상문이 끼어있는 상태로 조씨 가정에 또 시집을 갔다. 예, 근데 그 집에 시집 가서 또 상문이 일어났다. 아니가? 네, 맞아요. 둘 상문이다. 너가 움직일 때마다 상문이 낀다. 왜? 제자가 그 제일 처음 남자를 만날 때 이미 상문을 끼고 들어갔다. 이 상태로 이 부정은 전혀 벗기지 않고 구슬 하기 시작했고, 신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고 테스트도 해봤고, 그런 신명에서 놓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 그 부정을 낀 상태로 너가 신을 찾다 보니 신명에서는 화가 나고, 이렇다 저렇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부정들은 낱낱이 걷어주고 물려주고 다시 한번 그 갈래를 찾아러 가볼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제자야, 성자야, 여길 어떤 일로 왔냐? 할미 신받아 주려 왔냐? 이 건씨 가정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분 계신다 이야기 들었지. 그래, 거기 무주 할머니 계시고, 여기 하이낫도 할머니 계시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빌던 할머니 내가 들어왔다. 조씨 가정이다, 무슨 집이다. 시집을 가갖고 네가 또 새끼를 낳아, 네 인형. 내가 네 혈망주를 들게 하려고 내가 벼르고 벼르고 또 벼랐다. 안 그러냐? 그러니 내가 너한테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저기 시집 가가지고 머리도 아프게 만들고 숨도 차게 만들고 그래서 저 조씨 가정에 네 남편하고 살때 저놈하고 살때 뭔지 모르게 불안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도 못 살게 이안 내가 와서 그랬다 이 년아. 그래서 내가 신 한번 해보자고. 너를 망조로 들게 하려면 신을 이렇게 찾았다가 요렇게 찾았다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 그때만 해도 조상을 좀 알아주고 풀어줬다며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그래서 제일 건씨 가정에서는 이렇게 여기 할머니하고 증조 할아버지하고가 제일 많이 잘 붙이고 너의 신받자고 신받아서 엎었다가 맛았다가 엎었다가 하려고 했던 목적을 두고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제 건씨 가정에 이렇게 풀어놓고 또 다시 한번 누가 들어오시는지 보겠습니다. 조씨 가정이 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일찍이 간 산초 네 알고 있냐? 내가 사고로 가고 객사무신내가 되고 그래서 너도 대출을 끌고 다니면서 청춘아 내 청춘아 내가 여자애도 한이 되고 봄에도 한이 되고 안 그러냐? 새끼를 난 몰라라. 일입도 일도 아니면서 내가 장군이다. 장군줄이라고 안 그러냐? 네 맞아요. 소씨 가정에 시집가서
저보러 갈 때마다 너보고 장군이라고. 네. 어, 내가 다단 장군이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고. 때로는 이각 갈리고. 때로는 꽂혀놓고도 씨발 좁아 이각 갈린다.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주고. 하루에 12분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보는 것도 풀고, 오늘 객상 오신도 풀고, 오늘 낱낱이 입으로 풀고 갈 테니, 오늘 갈래를 잡아줄 테니, 그제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씨, 우리 부인 부대위원 받을 적에 이렇게 앞에 인연을 맺었던 그 조상님과 이렇게 해가 치고 앞에서 넘나들고 왕래하고 몸으로 신인다 하고 주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신명에서 우리 김씨가 아직에서 본 주류에서 내려오는 신명이 계속 앞을 막은 격이다. 그런데 계속 이 김씨 가정에서 욕심을 냈다고 하니 김씨 신명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이 사람하고도 이 인연을 잡은 무당하고도 화가 나고, 저 무당하고도 화가 나고, 계속 틀벼를 놓기 시작했다. 오늘 이 갈래를 잘 잡고 나면 괜찮고, 이 부정영정은 임시 제자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걷어주고, 상문의 부정도 걷어주고, 궁에 걸려있는, 영산에 걸려있는 개고기 부정도 낱낱이 걷어줄 터이니 거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예. 이곳 용왕에, 이곳 용신의 문을 열어서, 이곳 산신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 김씨 부인 몸주와 대감 사대공천에 김씨 대감님네 이름은 너가 찾아라. 불사대감 내 아니신가. 오늘 불사대감님네 그 나머지는 다 있다 많이 명쾌가. 이 불사대감님네 손길을 잡고 오늘 증조 김씨 가정의 증조 할머니 불사신령 해가 되어서 왔다 하자 서로 포기 나고. 그래 우리 눈에 보여서 17세다 16세다 내가 잠재하고 이 입에 행태를 시킬 때부터 내가 늘어나서 이렇게 느낌으로 얘가 물론 직급으로 왕래하는 할머니 아니시냐. 네 일심을 지켜주는 할머니 아니시냐. 이 할미 빨리 찾아서 네 서름도 풀고 신의 서름도 풀어보자고 왔던 할머니 아니냐.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또다시 한번 눌리게 해줬던 할머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동자에게 앞세우고 선녀에게 앞세워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애기 몸으로 내가 와서 알고 가고 할 테니 오늘 날 잘 찾고 네. 선생님 말 잘 들어서 네. 오늘 잘 알고 가고 네. 이 강의 잘 잡고 가면 괜찮으니 큰일 하나 짐작을 하시랍니다. 그래도 우리 사나야가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뽑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신명에서 오늘 기분 잘 열고 나면 괜찮다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자 얘기가 오든 오늘 할머니가 딱 온다, 누가 온다, 어떤 분이 온다, 그리고 신인지 아닌지, 여태까지 어떤 누가 와서 그랬는지, 누가 공간을 지어서 들어오실 건지 나중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네가 느끼고 깨우치고 가면 돼. 알았지? 두개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래, 똑같이.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머니 오늘 문 잘 열어서 잘 찾고 네 몸주 신명 잘 알고 가고 이 가리를 잘 잡고 나면은 이거는 너 성이 깊다. 네가 소원하는 거 하나하나씩 들어주겠다라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래 놓고 자리 자장하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불사가 온다, 너가 제일 먼저 받을 게 불사였으니까, 그지? 그러면 오늘 이 가리를 잡을 때, 어느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오시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이렇게 몫을 준비를 했어, 선생님. 네. 신의 몫을. 그리고 이건 다리라고 해. 신이 오시는 다리라고 해. 그리고 명을 지켜주는
어떤 다리라고 하지. 그러면 이 다리를 타고 어떤 주력에서 제일 먼저 오시는지 선생님이 기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다 준비를 했거든. 또 준비를 할 거야 하는 과정도 보여줄게. 그러면 거기서 너가 막 놀다가 이거 하고 딱 잡고 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신 테스트이기보다는 내가 가자. 내가 제일 땡기며 오는 곳이 누군가 어떤가 이걸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런 개념들을 조금만 버려. 알았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또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관시, 이제 조시, 최시, 본인, 주력. 이렇게 네 과정이야. 이 안에 각기 이렇게 종이를 모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취를 적을 거야. 여기 적을 거야. 각기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거야. 안에는 쌀이 있어. 네. 누가 지켜주실런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나중에 놀다가 본인이 진짜 신이 다 오면 선생님이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원래 하던 대로 해. 앞전 거 아니래 했는데 이거는 맞다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놀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느껴진다 하면 그쪽으로 이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가 확인해보고 맞으면 맞다 이야기해줄 때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본인이 몸이 반응을 하거든. 그 반응하는 안에서 놀고 하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